유미 씨의 댄스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또 미스트롯 때도 춤을 좀 많이 보여주셨었고 이번 안무에도 춤출 때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안무가 포인트라서요. 어려움은 없었고 누구나 쉽게 아마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쇼케이스를 많이 진행을 하면 이렇게 신곡의 포인트 안무를 또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사에 맞게 네 편, 네 편 춤이라고 이름 한번 지어봤어요. 일단 춤 이름은 네 편, 네 편 춤. 쉽네요. 일단 이름도 네 편, 네 편처럼 네 손바닥을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편, 네 편, 네 편, 네 편. 아까 문을 봤을 때 되게 신났는데 혼자서 그런가요? 누구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혹시 네 오늘 응원하러 오신 두 번째 우리 손님들을 무대를 한 번 더 특별히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무를 우리 유비 씨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잘지 사실 궁금해가지고요. 자 오늘 대신에 정말 아까 제가 되게 오늘 분위기가 좋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넘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 그랬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세 분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자 바로 미스트롯 네, 프로그램 같이 출연하셨고 또 콘서트까지 잘 함께 마무리를 하신 우리 김희진 씨, 박승현 씨, 드리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일단 간단하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의 야망 있는 막내 크로스 요정 김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승현 씨. 안녕하세요. 승화승화 목소리 상큼한 여자 박승현이야. 네. 여보세요. 워낙 많은 분들을 쓰시다 보니까 재생 버튼 누른 것처럼 하나의 망설임 없이 본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일단 대표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오시게 되신 건지 당연히 응원하러 오셨겠지만 그렇죠. 저희 미스트롯에 지금 겹경사가 많아요. 어제 홍자 언니의 단독 콘서트를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유비 언니의 첫 앨범 쇼케이스를 또 하는데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죠. 저희가 이렇게 왔고요. 우리 유비 언니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셋 정말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오늘 쇼케이스도 마무리 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우와. 울지 말고요. 우와. 울지마. 오늘은 울지마. 드리 씨가 굉장히 어필이 좋아지셨어요. 점점 철들어가고 있다. 원래 좋아합니다. 점점 철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스 콘서트 시작할 때도 같이 쇼케이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네 분 다 모두 너무 예뻐지셨고 너무 활발해지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저희가 포인트 안무를 좀 알려드렸었거든요. 네네. 혹시 세 분 더 춤을 조금 네, 추실 수 있다면 이미 뭐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유미 씨가 알려주셨던 니 편 내 편 네 분이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5, 6, 7의 니 편 내 편 평생 내 편 춤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또 우리 뭐 세 분 비롯해서 미스트롯 콘서트의 모든 탑체부 멤버들이 다들 진짜 너무 가깝게 서로를 응원하면서 자매처럼 지내잖아요. 일단 성현 씨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미 언니는 성현 씨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 좋지? 나에게 물욕이에요. 이 여자. 뭐라고요? 물욕. 약간 저도 약간 좀 뭔가를 이렇게 사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네.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조그만 거 사서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네. 언니 욕심이 네. 물욕을 좋아해요. 근데 물욕이 있어요. 저희도 물욕이 있어서 네. 약간 언니에게 저는 약간 물욕으로 하나가 된 그런 사이기 때문에 언니 하면 약간 물욕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우리 언니 오늘 좋은 노래 나왔는데 좀 응원되는 힘내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언니. 네.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돈을 갑자기 던지시죠. 갑자기 미세 관리한다고? 필요해요. 우리 언니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같이 험난한 세상 같이 우리 같이 우리 다 같은 편이잖아. 난 언니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 언니야. 갑자기 진심으로 자 우리 희진 씨도 네 또 유비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저한테 유비 언니는 이제 원래 이제 같이 걸어왔지만 이제 또 더 함께 걸어가야 될 언니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회사 유비 언니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언니랑 같이 꽃길을 걸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정말 꽃길? 네. 네, 같이 걸으려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앞으로도 같이 이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진 씨의 또 좋은 노래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네, 기대해요. 기대해 주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리 씨, 네, 하유비 삼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유비 또 엄변 생각도 못했다. 네, 엄변 드셨다고 하니까 마지막 네, 뭐 또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하유비 삼행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 하유비. 네, 유. 유비 언니 이름의 세 글자를 한국에 널리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비! 비서까지 세우면 좋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잘 이야기해주세요. 아직도 성숙된 게 많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언제나 내부를 보고서 너무 밝고 기분이 좋다. 아니 갑자기 삼행시예요. 내셨다고 하면 한번 부탁드려 봐주세요. 자, 농담이고 우리 유비 씨에게 한마디 또 응원이 되는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유비 언니가 굉장히 여린 언니예요. 눈물도 정말 많고 또 그 누구보다 정말 정도 많고 굉장히 착한 언니인데 이렇게 또 첫 앨범을 낸다고 해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희와 같이 이제 꽃길만 걸을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꽃길 걷자! 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신 세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유비 씨를 오늘 응원하러 오셨어요. 유비 씨도 세 분도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꽃길 걷자고 또 응원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무대에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비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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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희진 씨, 상현 씨, 유비 씨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로 우리 유비 씨, 아유 참 해맑고 밝은 동생들이에요. 주로 이렇게 따로 또 자주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따로 만나실 때는 뭐 같이 뭐 하세요? 데이트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같이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귀걸이나 그런 거 외대 카페 구경하는 거 좋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아까 얘기 들으면서 진짜 친한 동생들이라고 느꼈고 이번에 평생 내 편이 잘 되면 크게 한턱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평생 내 편 대박이 났다 우리 동생들한테 맛있는 거 뭐 사주시겠습니까? 동생들이 소고기를 좋아해서요. 유비 씨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비싼 거 자주 못 먹거든요. 대박나면 우리 또 유비 씨가 동생들한테 소고기 한턱 쏘시겠다고 약속 네, 해주셨습니다.